지금 이 동영상은 저한테 연애 결혼 상담을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연애 상담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에서 합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연애 문제는 이 다섯 가지 범주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요, 기억에 박힌 상처, 그 상처가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죠. 뭐, 좋은 기억이면 상관이 없는데,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맞고, 늘상 혼나고, 그런 기억들이 마음에 깊이 박혀버리면, 연애가 되긴 되는데 힘듭니다. 많이, 때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빼내야죠. 그 상처의 과거, 엄마, 아빠한테서 억압무시, 맞은 기억들.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학대를 당했던 딸들은 아빠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싫고 또는 반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고 그런 좀 이상한 증세 또는 이제 전 애인한테서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헤어져라는 어떤 잘 가라 물론 이제 싸우겠지 뭐 이렇게 근데 그러한 전혀 어떤 헤어짐의 과정 없이 카톡 응? 헤어지자 물론 이제 한뭐 만난 지 한두 달 후에 그러면 좀 괜찮지만 뭐 1년 또는 뭐 깊게 사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런 응? 얘가 찬놈인데 카톡 문자 하나 덜렁 보내고 또는 어떤 조금 다독거림 이제 우리 헤어지자 미안하다 어? 이게 뭐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헤어졌다 그러면 이 차인 사람은 죽습니다. 얘가 만약에 얘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마음 깊이 넣었던 사람이면 얘는 연애 이제 못하죠. 하긴 하는데 자꾸 이 사람과 비교하고 뭐 그러한 것들 또는 이제 성폭행 당했던 기억, 큰 사고, 뭐 정말 충격적인 사고 때문에 그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 연애 못하죠. 그러면 딱 그걸 빼내야 돼요. 상처가 큰 사람이 기억 속에 그걸 딱 빼내고 어루만져주고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정상적인 연애 안 됩니다. 하긴 해도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기준과 상대의 기준이 다를 때 갈등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의 기준, 얘의 기준 처음에는 이렇게 더 좋아하는 놈, 얘가 많이 더 좋아하는 놈이다.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는 척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이제 시간이 그리고 다 잡은 고기다 이제 생각하면 이 본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색이 나오면 이제 싸우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틀린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말하면 연애에 대한 자기 가치관이에요.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좀 이렇게 가령 실례로 얘는 연락을 항상 해야 한다. 자기 전에는 이 카톡으로 한 30분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고, 얘가 어디에 있든지 난뭐 한다, 뭐 한다, 그렇게 이제 주는 걸 원해요. 근데 얘는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 이 다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맞춰집니까? 맞춰주는 사람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아주
평생 명분. 그러나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뭐 조금씩은 바뀌지만 안 되죠. 그럼 결국 헤어졌다가 또 그리워서 만나다 또 헤어지고 만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한 10번 정도 헤어지고 싸우고 계속 그 지랄 하면 이제 조금 맞춰지기는 하는데 지쳐버려요. 문제는 계속 싸우고 싸울수록 맞춰지기는 하는데 서로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아깝죠. 여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너무 지쳐버리니까. 부부라면은 계속 하면서 이게 나아지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한 2, 3년 싸우고 나서 이제 아주 비슷해지면 서로의 연애와 사랑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지면 좀 나아지는데 결혼 전에서는 이게 힘들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가 왜 기준을 바꿔야 되는지를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이해가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구나. 이해가 돼야지 사람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해만 돼버리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격하게 연애 고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호감을 표현해야 하는지도, 상대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나이는 있기 때문에 연애는 하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뭐 솔로도 뭐 그렇지만 연애를 해본 사람들도 몇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애 고자. 그런 사람들은 좀 상담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날 좋아하게 할수 있는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맞는지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연애를 진짜 많이 했든지, 좀 타고난, 연애를 진짜 타고난 사람들은 상대의 심리를 빨리 파악하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그 어떤 신호. 이 사람이 카톡 같은 것들은 하면은 즉시 답장이 오는데, 만남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크거든요. 어장관리는 희망을 주거든. 희망. 그걸 잘 몰라. 예, 그럼 제가 말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날 좋아하게 할수 있는지.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그 생각. 근데 상대방은 여자, 남자, 나하고 다르고 또 성별만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온 배경, 뭘 좋아하는지도 다 틀리는데 자기만의 생각으로 관심을 표현하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어떻게 잘 해야지.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애 감정이 없어요. 또는 굉장히 적. 이 연애 감정, 나이는 있고 좀 컸는데, 연애 감정이, 이 감정,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이 감정이 없으니까, 가령요, 남자가 연애 감정이 없다. 감정이, 그러면 감정이 없으면 표현, 물론 감정이 좀 적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진실되게, 좋아하는 마음이고. 근데 표현해야지. 표현하려면 감정이 있어야지. 감정에서 불타오르고 해야지 이걸 표현할 건데 감정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은 바보 등신도 아니고 상대가 여자라면 사랑을 이렇게 먹어야지 살수 있는데 남자가
감정이 없어. 표현을 못해. 골때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애 못해요. 스펙이 좋고, 뭔가, 배경이 좋아가지고, 만날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게 목적인, 그걸 목적으로 만나는 상대가 아닌 이상은 나가 떨어지지. 그 감정을 불태워야지. 다시 그 숨어있는 작은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끔 해야죠. 그거 없이는 연애가 안 되죠.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 참조하셔가지고 문의하세요.